대단하십니다. 예, 만만치 않은데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전우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고되긴 하지만 보람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그냥 예, 축복 성회가 넘칩니다. 그냥 예,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말씀 은혜로 왔죠? 네, 아유 한 분이 삶이라는 게 참 그렇게 예, 역전되고 변화되고 놀랍게 예, 축복받는 모습을 예, 귀로 듣고 또 말로 듣고 몸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참 귀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어제 참 많은 말씀들 나누어 주셨는데 그냥 계속 귓전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송어회 먹어야겠다. 아유, 우리 사모 송어회 사줘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바나나 먹어야겠다. 하루에 하나씩 예. 칼륨이 그렇게 많답니다. 칼륨. 예, 칼슘은 뼈 쪽이고 칼륨은 근육 쪽이라고 하고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근손실이 오고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완이 되면서 그렇게 풀썩 주저앉고 힘이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어우, 그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하고 뭐 정밀 검사를 안 해도 의사가 그동안 수없이 봤던 통계적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말기 암 같은데 이거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잘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말기 암 같은데 그거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못 걷고 이렇게 예, 주저앉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그 마지막으로 사준 송어회가 예, 힘을 줄 줄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알게 되는 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새해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육신의 건강,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 이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영양제, 그러니까 40대 이후부터는 무조건 영양제 드셔야 됩니다.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이걸 배운 건 제가 하도 이제 열심히 이제 뛰는 사람이라 영양제 이런 거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제 사전에 무슨 영양제냐? 그러니까 참 높았던 마음이죠. 예, 참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여러 번을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권면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신 분인데. 진지하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40대가 넘으셨지 않습니까? 무조건 영양제 드셔야 됩니다. 영양제 드셔야 돼요. 저 그때 팔팔할 때예요. 예, 뭐 이런 일이 경험하지 않은 때, 아프지 않은 때, 예, 뭐 운동장 뛰면 몇 시간씩 뛸 때, 그래도 영양제 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연거푸 두번 넘어 하시는데, 이게 정신이 그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를 먹는데 40대 지나면 종합 영양제를 꼭 드세요. 아, 물론 비타민 C 같은 걸 더해서 드시면 좋고요. 1000ml짜리 이런 거 드시면 좋고 해서 하여간 종합 비타민제를 꼭 드셔요. 이거는 운동하고 저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 많이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40대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뼈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요. 세포에 뭐 이런 뭐 영, 다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영양제 꼭 드세요. 꼭 드시고. 그 다음에 또할게뭐 있습니까? 운동하셔야지. 운동. 그래서 운동은 많이 걸으세요. 40대 이후부터는 아, 하나님이 내 무릎 연골을 예, 제가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다쳤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폐가 다쳤잖아요. 무릎 다치고 폐 다치면 뭘 못해요? 축구를 못합니다. 예, 축구는 무릎 쓰고 폐가 튼튼해야 이제 띠박질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돌아봤더니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계속 뛰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좋아요. 너무 거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거칩니다.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40대 지나서 물론 제각각 취미로 기호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냥 하셔요. 문제 없습니다. 뭐 축구하실 분들은 축구하시고. 근데 가장 남녀노소 상관없이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걷기입니다. 걷기. 저는 이거를 효능을 제가 몸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겪었던 증인인지라 걷기 운동이 근육이 싹 빠졌거든요. 근데 걷기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꼭 걸으세요. 예, 걷고 하여간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하세요. 걷는 것뿐 플러스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체 운동을 단련하시고 하여간 근육 운동을 꼭 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라도 이렇게 들고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라. 예, 근데 이제 새해 들어서 작정하고 해보시지만 그게 만만치잖아요. 이게 운동이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특히 근육 운동은 힘듭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겨울철엔 더 힘들어요. 이 기구를 써야 되니까 이 근육 운동은 너무 힘든데 그걸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걸 해야 이게 영양제다 하고 영양제 드시고 운동도 영양제다 하고 드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 다 해도요 어느 순간 다리가 딱 풀리버립니다. 어느 순간 영양제 먹고 운동 다 해도 어느 순간 인생의 무의미, 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뭔가 뭘 다 갖췄어 그냥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허무가 팍 뚫어요. 그러면 무슨 오징어 늘어지듯이 연체 동물 되듯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그냥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믿어도 찾아옵니다. 안 믿어도 찾아와요. 안 믿는데 찾아오면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방어할 게 없어.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다 됐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기운이 쭉 빠져. 이게 어느 순간 뭐가 팍 들어오면 식은땀이 뒤에 팍 나면서 기운이 쭉 빠져버립니다. 아주 그냥 무서워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인생이 회색빛이 돼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 이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별거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보기 싫으니까 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뭐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나가는 거거든. 근데 믿는 사람도 안 찾아온다 그랬나요? 찾아온다 그랬나요?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탁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생의 허무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사라집니다. 순간 사라져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종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마지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유수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을 선택하는 겁니다. 갈 길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갈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게 은혜입니다.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와요.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믿는 백성들도. 근데 그때 말씀과 기도로 다. 이거 안 하면 그때 뭐 걸려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런 거 걸려요. 귀신도 걸리고 별거 다 걸려요. 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제가 이 귀신 세계에 대해서 안 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있어요. 근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에요. 가장 탁월한 신이에요. 건들지를 못해요. 원래 귀신은 계급이 무섭습니다. 귀신의 세계가 계급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득세하는 세계는 이 계급 체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계급 중에 제일 세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냥 푹 들어옵니다. 그냥. 예. 그런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팍 적어야 돼요. 제가 이 귀신의 존재를 안 게 제 형제 때문에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막 귀로 듣고 보고 했지만 직접 경험한 건 제 형제예요. 제 형제가 같이 있는데 막 자살을 경험하고 막 그때 어간이에요. 저는 DTS 나와서 졸업하고 DTS 간사 되려고 집 놓고 들어와 있는데 근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제 평생 살아온 형제인데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딴 데를 봐. 저를 분명히 보는데 딴 데를 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아 그러고 나서 아, 왜 이렇게 됐나를 막 찾아보니까 이미 그때 제가 오기 전에 DTS 수료하기 전에 자살도 하고 자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전에 그 수많은 귀신의 역사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상황이 계속 난타될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이놈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난타를 당한 난타. 계속 그 저희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가 계속 난타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놈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여행 같은 데 가면 그 가난한 나라 좀 예, 저개발국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우리 예수전도단 간사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서 같이 축기 사역하고 막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축기 사역도 같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있는 걸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죠. 자, 기도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화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감사해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은혜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셔. 의식이 돌아오게 해 주셔. 감사해요, 주님. 이런 일들 참 그냥 편안한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야 이게 기적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 강청 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알려드린 게 있죠. 뭐라 그랬죠? 명령 선포 대적 기도. 명령 선포 대적. 그건 누구 얘기합니까?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는 명령 선포 대적 기도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띄워주실까요? 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자 뭐래요?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 이게 명령 선포예요. 명령 선포. 자,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해요. 우리는 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뭐하라 말라. 뭐예요? 명령. 명령 선포. 예, 이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대적.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예. 아마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근데 그때 대적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로 루트로 그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한계를 돌파할 때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저앉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거기 안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잘못은 없어요. 그분에게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영적인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3층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나누고 이런 세계, 영적인 교제, 영과 영이 나누는 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거기 한계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 리미티드, 제한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한점이 항상 영과 혼과 육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오더라.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항상 주저앉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그 거기까지예요. 그 거기까지가 어느 수준인지는 저도 몰라요. 다 각자 각자니까. 어떤 분은 거기까지가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한 영역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작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고 싶은 영적 열망, 주님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때 바로 대적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영역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싸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새해는 이런 영적 영역의 세계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걸 누리면, 이걸 경험하면, 이걸 맛보면, 맛집 보면 주변에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아, 물론 혼자만 알고 드시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알리게 돼요. 전하게 돼요. 나누게 돼요. 와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기 가면 기도가 터진다. 나누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적 축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이 축복의 통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고 싶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 같이 깨워서 오고, 그리고 힘들고 공고한 영혼들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왜냐면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오면 역사를 하는 걸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계속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원수마귀 사단을 명령 선포 대적하면서 이러면 이 한 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존전에 나와서 하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서 있지 않게 하시 하나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깊은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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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원수마귀 사단 정성을 세워 세상의 어둠에 주관자 하늘에 낙한 영들 하나님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 하나님 그리하여 사도들이 전승하고 계승한 기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세계의 영이 아니 하나님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악한 영들에 대함이 이 배우 세력 원수마귀사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목이 잘린 것들 아무 힘이 없는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놀랄 필요가 없음 그러나 속아서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원수마귀 사단을 세기는 높이고 숭배하는 이 세상의 것들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 풍조 이 이방인의 풍조로 말미암아 우리들 세계에 새겨진 수많은 것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종하고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건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제하고 끌어가는 원수마귀 사단이 세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 외는 것들을 향하여 선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 주님 나라와 은혜가 하나님 이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